자자자자자 휴지예요. 오늘은 어몽어스 게임을 즐겨보려고 한번 들어와봤는데 지금 어몽어스가 핵 문제가 심각하다면서요? 제가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대놓고 한번 핵쟁이가 있는 방을 한번 찾아서 들어와봤거든요.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. 오 뭐야 이거? 잠깐만 핵 있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와봤는데 레알 핵임? 어 잠깐만. 야 이거 무지개 뭔데 이거? 색깔이 그냥 싹 다 바뀝니다 이거? 핵 뭔데? 와 레전드다 이거. 와 미쳤다. 반짝반짝. 나 지금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. 내가 핑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보라색이라고 해야 될지. 자 미션 한번 해보자. 우와 야 순삭 썰렸다 이거. 무슨 핵이 있는 거야 이것도? 와 쩐다. 그냥 무한 킬 해버리는 핵도 있는 거 같고 색깔도 맘대로 막 조정해버리고 답도 없습니다. 그리고 임포스터도 지가 막 정하는 거 같은데? 자 다음은 제가 뭐죠? 난 누구야? 이렇게 되면 보낼 수가 있나요? 투표. 설마 투표 조작까지? 와! 투표도 마음대로 그냥! 핵 뭔데? 와, 다 썰린다, 다 썰려. 자, 시체 보고했어요. 또 투표 조작 시작 확인. 5, 4, 3, 2, 1. 투표도 안 되고 바로 끝. 무적 핵 포스터. 진짜 미쳤다 이거는. 아니 이거는 정상적인 게임이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. 에라이 내가 신고한다 이 자식아. 에라이 투표나 먹어라. 오. 투표도 안 돼. 와 답도 없다. 야 얘 쫓아가 봐보자. 뭐하는 놈이야 이거? 그냥 나 대놓고 핵쟁이에요 라고 그냥 선언하고 다니네? 어? 그냥 설마 끝내버릴 수도 있나? 원자료 야야야 이거 좀 해봐. 야 이게 핵 문제가 심각하긴 하네요. 야 이거는 뭐 죽일 수도 없지. 그냥 이 핵이 원하는 대로 그냥 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네요. 네. 갇혔어. 나 보내줘. 보내줘! 핵 뭔데 이 자식아. 나 죽여 그냥 차라리. 일단 저 썰렸습니다. 벤트 타고 어디로 가나요? 게임도 그냥 지 맘대로 끝내고 모든 것은 그냥 핵쟁이의 마음대로입니다. 아 이거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심각하긴 하군요. 어찌됐든 핵쟁이 하나 만나는 바람에 아 정신이 막 아찔하네요. 자 그러면은 짤방상영관으로 한번 넘어갑시다. 아, 우리들 사이에 안내견이 있다. Among us. 아 요 강아지는 그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안내견인데 뒤에 이렇게 주의 표시를 재밌게 어몽어스 식으로 풀어놨네요. 이 안내견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분들께는 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귀엽다고 해가지고 막 만지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. 그 강아지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.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주의 문구를 되게 유쾌하게 풀어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아 요번 생일에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. 제 친구가 3D 프린트로 만들었대요. 어머 크루원 피규어인가요? 안에 그 시체 디테일까지. 3D 프린터가 진짜 대박이긴 해. 거의 뭐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. 아 잠깐만요. 누가 갈색 죽였어요? 나무가 이렇게 자랐냐? 신기하다. 이게 두 개가 붙은 거죠? 아닌가? 몸통이 이렇게 자란 걸 큰 몸통을 썰어서 뒤집어 놓은 건가? 누가 봐도 딱 그 어몽어스 시체처럼 생겨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뼈 하나 딱 박아 놓으면은 어몽어스 시체 그 자체 싱크를 오져버렸고요. 삐삐삐삐삐 갈색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. 임포스터가 두 명 남았어요. 네 여동생이 이걸 그렸지만 그녀가 유명해질 거라 생각해서 올리기가 좀 무서웠어요. 이거 뭐야? 임포스터들끼리 사랑에 빠졌다. 분홍 임포스터와 민트 임포스터의 치명적인 러브.
그래 뭐 임포스터도 사랑할 수도 있지. 임포스터 커플들이 크루어들 다 썰고 다닌 생각하니까 아찔하네요. 네, 우리 애기는요 어몽어스에서 공부를 해요. 자, 뭘 어떤 거 이어줘야 돼? 오, 같은 색깔끼리 이어주고. 귀여운 거 봐. 쫙 이어서 그어주고. 성공. 너무 커였고. 와, 야, 근데 요즘 애기들은 오 막 이렇게 자기가 눌러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리스타트 버튼도 누르고. 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? 이렇게 교육적인 목적까지 있는 어몽어스 축하할게. 죽은 임포스터도 여전히 그의 동료를 위해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어? 잠깐만, 임포스터 하나랑 두 명이 남은 건가? 오케이, 그러면 이제 남은 애가 사보타지 걸어서 문 닫고 죽여라. 와, 오, 완벽한 팀플레이 좋았어요. 저번에 봤었던 그 저건가요? 어몽어스 3D 버전. 이거 전기실이네요? 그 전선이 쫙 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잘 구현해냈고요. 여기는 카페테리아네? 식당 쪽이네요. 누가 봐도 식당이죠 이거? 그는 이제 스킨이 생겼어요. 자, 스킨이 아무것도 없는 검정인데 요렇게 합체를 했더니 뿅, 순식간에 스킨 부자가 되는 매직이 일어났어요. 뭐냐 이거. 아, 저 칼은 신경 쓰지마. 나 방금까지 전선 고치고 있었어. 이거 뭐 어몽어스 실제 시점인가요? 실사판 어몽어스 쫄쫄이 레드 임포스터가 전선을 고치는 척하는 모습 살펴봤습니다. 아, 요번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어몽어스가 아주 인싸템이겠네요. 각종 크루원들과 뭐 임포스터 코스튬 뭐 등등. 해외 쪽에서는 어몽어스 패러디가 진짜 많을 것 같아. 게임의 스피드가 3배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. 아니 이거 뭐야, 미션 받고 들어가세요. 그 다음에 옷 집어넣고 따따따따따따따 올라가가지고 뭐야. 오케이, 시리얼 받고 붓고 우유 받고 부은 다음에 야무지게 말아서 한입 불고 그 다음에 전선 올려서 전구 내려주고 쭈쭈쭈쭈 내려간 다음에 요거로 어몽어스로 비율한다면 딱딱딱딱 다같이 전선 클리어 완성. 어디까지 나가세요 선생님들. 그리고 다같이 둘이서 쓰레기 버린 다음에 다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어디 가세요? 야, 이분들 어몽어스 하면은 그냥 초스피드로 깨겠다. 현실 초고수 크루원 인정.